헝그리의 TV. 넥슨이 온라인과 모바일 전반의적으로 액션 신작을 내세우며 유저들의 취향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넥슨은 액션을 전면에 세운 두 개의 신작 게임으로 유저들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아이마, 모바일에서는 크로스 서머너가 시원한 타격감으로 유저들에게 시원한 액션 쾌감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10월 8일 오픈이 예정인 아이마는 유저가 궁수, 검사, 마법사, 야수전사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험을 펼치는 액션 MMORPG인데요. 어떤 캐릭터를 선택하든지 각기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성을 바탕으로 굵직한 액션과 날렵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 등 취향에 맞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저의 모험과 함께하는 동반자적인 존재 가디언은 게임을 더욱 다채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디언 시스템은 유저들에게 참신한 조작의 재미를 선사해 아이마의 주요 콘텐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바일 쪽에서는 구글 플레이 추천 게임으로도 올라온 크로스 서머너가 유저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크로스 서머너에서는 유저가 캐릭터들의 포지션별로 위치를 선정한 뒤 초상화를 터치해 공격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각 캐릭터마다 기본 공격인 필살기와 스킬인 궁극기를 바탕으로 높은 수의 콤보를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한층 시원한 액션을 경험할 수 있고요. 크로스 서머너 특유의 애니메이션풍 그래픽은 캐릭터들이 가진 개성의 역동성이 더해져 보는 재미까지 잡았다고 하네요. 최근 게임 콘텐츠의 질이 높아지면서 게임의 액션성과 타격감에 더욱 많은 공을 들였다는 넥슨의 아이마와 크로스 서머너, 지금 경험해보세요. 헝그리의 TV!